올해 설 연휴가 나흘로 길진 않아서 가족 나들이가 고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큰 추위도 없고 미세먼지 걱정도 적다하니 우리 주변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김하연 기자가 안내합니다. 한지를 이용한 단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름엔 갖고 다니기 굉장히 가볍고요. 장인이 손수 만든 조그마한 단선 부채에 태극 문양 한지를 붙여 평창올림픽을 응원하는 이색 머리띠를 완성합니다. 개성 있는 그림과 글귀를 넣은 나만의 부채 만들기. 선자장들의 기품 있는 부채 전시까지 연휴 기간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주 선자장님들의 작품과 부채 장인들의 작품 한 60여 점을 기획해서 전시하고 있고요. 마당에서는 전통놀이 체험을 무료로. 설 연휴는 역시 가장 한국적으로 즐기는 것이 답. 국립전주박물관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익산유적전시관 등에선 투어놀이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야외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도 야외 전통놀이 체험은 물론 황금 개띠해 특별전시를 SNS 이벤트와 함께 진행합니다. 각종 체험들과 그리고 전주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새해 그러니까 황금 개띠해를 맞이해서 이곳 그 3층 전시실에 오셔가지고 개띠전도 관람하시면서 좋은 기운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 밖에 전주 한옥마을 내 경기전과 어진박물관,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에서도 다양한 설맞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부안 위도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 띠벤놀이가, 고창 선운사에선 설맞이 템플스테이가 열리며 무주와 장수 등 9개 시군의 작은 영화관도 연휴 기간 필름을 돌립니다. 다만 설 당일에는 휴가 나는 박물관이 많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